건데 이게 지금 물을 다 젖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럼 한번 가요. 고고씽. 자, 먼저 준비물로는 가위, 풀, 가위랑 풀이랑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이제 한번 얘를 모아볼게요. 물에 젖어서 좀 핑크 된 거는 이해 부탁드릴게요. 여기 선대로 자르면은 더 예쁘고 멋진 모양으로 나와요. 근데 이거 가위들이 안 예쁘지만 가위질 잘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쁘게 하시면은 친구들한테 이걸 선물로 줘도 돼요. 이렇게 싹둑싹둑 고려줄게요. 짠! 이렇게 다 오렸는데요. 일단 하나부터 하나 나머지도 짤볼게요. 여러분들 이렇게 다 짜놨는데요. 한번 접어볼게요. 일단은 얘를 여기 자른 선에 맞춰서 이렇게 펴서 있던 거 여기를 여기로 그래서 여기로 잡고 여기 있죠? 여기를 안으로 잡아줄게요. 이렇게 짠! 이렇게 했어요.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잡아줄게요. 짠!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접었는데요.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일단은 필요없는 하얀색 종이를 있죠? 가져와 주십니다. 이거! 이런 하얀 종이를 합니다. 아니 아무 종이라도 돼요. 왜냐면 이거 풀칠 할 때 책상에 묻지 않게 이렇게 대고 할 거예요. 여기 있죠? 여기다가 풀을 붙이는 거예요. 여러분들 여기서 소리 나는 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가족 소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일단 풀을 해서 쓱쓱 이렇게 짠! 이렇게 해줄게요. 손에 풀이 붙기 싫은 사람은 테이프로 해주세요. 근데 이게 풀로 해야지 예뻐가지고.
근데 이거를 붙였다고 계속 만지면 안 되고, 얘를 좀꾹 눌러주고 있어주세요. 그 이유는 풀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잘 붙어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됐죠? 풀 붙였어요. 그다음에 여기 남은 거를 여기 안에다가 끼워넣어줘. 그러면은 완성. 좀 제가 자비질이 삐뚤어가지고 이런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. 한개더더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만들었습니다. 이거 두 개를 만들었어요. 이제, 매직펜치 있죠? 얘를 풀로 붙여줄 건데, 이게 가장 힘듭니다. 테이프, 왜 준비하냐 했더니, 이거 엄청 안 붙거든요? 이게 물건이 하나로만 쏠려 있으니까 안 붙거든요. 그래가지고, 이 테이프를 조금씩 붙여줘야 돼요. 일단은 덧풀칠을 쓱쓱 해볼게요. 풀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놔줄게요. 두 개를 놓은 다음에 이거 이제 최대한 예쁘게 붙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엄청 노력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은 테이프를 그때 써주는 겁니다. 나갔어요. 여기는 테이프를 좀 달아줄게요. 테이프를 조금씩 잘라서 이러면은 매직 펜치 만들기 완성!